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78회. 이번 시간은 해외 시장과 우리나라 야간장 그리고 그에 따른 장 초반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다우존스가 제법 마이너스 1.37%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86%. 그리고 요새 유럽은 좀 출렁거리더라고요. 유럽도 마이너스 한 1%대 이렇게 지금 고점대에서 다들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같이 흔들리는데요. 자, 야간장, 우리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야간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그 반응한 것이 장 초반에는 또 시장이 오픈되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을 또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저께 순환매 매수했던 종목 현대차는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아서 거의 보합 내지는 마이너스인데 오늘 이거는 제가 판단해본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플러스 3.85%. 자, GS건설도 참 괜찮긴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죠? 자, GS건설은 33,000원에 매도했는데 빠졌다가 다시 좀 들어 올려줬고요. 자, 250원 올랐는데 이것은 15,600원에 156,000원에 샀으니까 지금 6,000원 올랐으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해도 결코 손해가 아니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NO 했는데 마이너스 2.7% 빠졌고요. KT 노 했는데 마이너스 0.8% 빠졌습니다. 어저께 또 빠졌으니까 둘 다 합하면 더 빠진 것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가 우리나라도 고점대에서 좀 조정받고 있는데 이렇게 순환매 포착을 잘하고 매수 원칙에 들어간 종목만 잘 포착을 한다면 수익률 잘 낼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먼저 오늘 주제인 야간장에서 해외시장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리고 장 초반 우리나라 분석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캡처했던 화면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현대차에 대한 부분 또 같이 설명하죠. 자, 먼저 이렇게 딱 보시면 자, 우리나라 어저께 선물 마감이 334.40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야간장으로 오늘 아침에 6시 58분에 제가 분석을 하니 야간장에 미국과 같이 흔들림 보여서 마이너스 1.15포인트 빠져서 333.25로 마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간 아까 말씀드렸죠. 334.40 미국 마이너스 1.37 다우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86. 자, 코스피 시초가 한 비교해 봐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자, 야간장에 보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마이너스 1000계약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쭉 지수를 끌어내렸거든요. 자, 옵션은 어떻게 됐는가 보시면 자, 지수가 내려가니까 풋옵션이 자, 상승했죠. 자, 26% 32% 이거 재밌습니다. 콜옵션은 자, 332.5를 잘 보십시오. 콜옵션은 자, 마이너스 17%였습니다. 자, 이게 3.0이었고 자, 이쪽이 2.9였죠.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332.5 우리나라 장 반등하니까 아까 3.0이었는데 5.0으로 바뀌고요. 자, 좀 전에 그 얼마였습니까? 자, 2.9였는데 1.7로 바뀌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막 변동이 있는 게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장이 점점 지금 옵션 만기일 인근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막 나타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장이 막 출렁출렁한 것도 이런 옵션 만기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물 옵션을 직접 매매하지 않더라도 아까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베이시스가 중간 차이가 좀 있는 부분 제가 보여드릴 텐데 평소에
플러스 1포인트 정도를 유지하다가 오늘은 막 0.5 밑으로도 막 이렇게 변동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나왔다, 매수 나왔다, 오늘 출렁출렁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외국,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했는데, 우리, 자, 9시, 8시 49분, 동시효과 저음에 보면, 그래도 코스피, 마이너스 0.67%, 그리고 코스닥은 0.87, 83이니까, 그나마, 전일 우리가 또 조정을 좀 받았어도 이겼습니다만, 미국보다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현대차는 그때 이제 보합 정도였고. 자. 여기 보시면 장 시작하기 직전에는 거의 코스피 지수가 보합 인근까지도 끌어 당겼죠. 현대차는 플러스고요. 자, 9시 땡 했습니다. 땡 했는데 지수는 아직까지 안 바뀌더라고요. 좀 기다렸는데 현대차는 이제 플러스로 시작했고요. 자, 시장이 마이너스 0.49, 코스닥은 마이너스 1.25%로 시작하자마자 쬐끔 크게 밀렸죠. 자, 그러나 현대차는 빨갛습니다. 그죠? 자, 밑에 뭐 유플러스, GS건설 이런 종목도 다 마이너스권이고요. 자, 이제 뒷부분에 제가 캡처해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물, 사물물하고 이게 비교를 하시면, 자, 빼면 1포인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1포인트 되려면 333.15 정도가 돼야 되는데,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0.7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시스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긴 더 축소됐죠, 그죠? 한 50, 0.50 정도로 더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장 막판쯤 가면 이게 원위치로 돌아오거든요. 자, 이제 한80 정도로 이제 또 늘어났죠? 자, 60으로 다시 좁아졌고. 장 막판 오니까 거의 1포인트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베이시스의 차이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시장이 흔들흔들거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베이시스가 아 줄어드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베이시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그것은 차익 거래. 그러니까 현선물 간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이런 것들을 통한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잽싸게 원위치 돌아오니까 다시 프로그램은 매수세로 돌아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거거든요. 장 초반에 아마 여러분들 코스피 종목 많이 빠졌던 거 보셨을 겁니다, 오늘. 자, 그렇게 장 초반에 우리가 비교적 외국보다는 미국이 빠졌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다. 자, 그래서 장 초반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전일 미국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의 하락폭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를 이제 그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어저께 먼저 조정을 좀 받아서인지 미국이 빠진 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그래도 선방을 좀한 편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는 체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장 초반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 중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스닥 선물 현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어저께 하락했는데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약한 플러스권으로 그래도 돌려낸 거 보니 자 조금 플러스 확대되죠. 지지선 인근이니까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좀 시도하겠구나 이런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내일 장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권 다른 시장은 또 어떤가? 환율은 어떤가? 자, 원달러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약간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6,070원대에 머물러 있고요. 자, 니케이도 약보합. 아, 중국 상해도 0.5% 하락. 자, 대만의 가권도 0.2% 하락.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나라만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권에서는 또 어느 나라가 낙폭이 큰 것이 큰지 이런 것을 또 관심 있게 보시면 간혹 뭐 차이나 쇼크 회사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갑자기 겁나게 해가지고 같이 동반은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는 경우 장중에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외 시장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좀 더 확률 높은 시장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수남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마 수익률 괜찮으신 분들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이상한 그런 흐름이 많았었거든요. 삼성전자 오늘 보시면 플러스 6%까지 가다가 다 밀려버렸어요. 오늘 보시면 크게 뭐 오른 종목 자동차가 그래도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올랐죠. 해필 닥터K가 지인한테 사라고 했던 현대차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인근에 보시면 그렇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와 일부 종목 몇 종목 빼고는 다 마이너스권이었는데 나중에 그래도 장 후반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그나마 낙폭을 조금 회복한 그런 오늘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아침에 보합권이었다가 차익 비차익 확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또 빠지고 오늘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는 상당히 요동을 쳤던 날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장이 같이 요동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관 외국인도 매도세관을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외국계가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기관도 같이. 그러나 선물은 퐁당퐁당하면서 지금 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콜옵션 아까 말씀 오늘의 시향에서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 200억 가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다시 1-20분 이내에 다시 마이너스 300억 가까이 콜옵션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죠? 옵션 만기를 건축하면 옵션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약간의 옵션이 풋옵션이 플러스 한 26% 정도 수익이었습니다. 자, 요 가격만 보여드리죠. 332.5가 콜이 3.0이었고 풋이 2.9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변했는가 보여드리죠. 요렇게 딱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아이쿠. 자, 332.5였으니까 아까 3.0에서 5.1로 올라갔고요. 이것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이것이 플러스였고 이것이 마이너스였는데 이렇게 만기를 건축하면 콜옵션 춤을 춥니다. 풋옵션 옵션 춤을 추기 때문에 그에 등달아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좀 흔들림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환매 장세에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한 종목만 쭉 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현대차를 매수했던 이유는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팔고 있는데 자 현대차는 사고 있습니다. 어저께 외국인 보십시오. 대량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18만주 그죠? 오늘도 또 플러스권이거든요. 현대차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매수위 전 상위가 전부 다 외국계죠. 자 이런 걸 보고 버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도 보십시오. 순매수 자 2위입니다. 2위 외국인. 그래서 장이 흔들림이 있어도 저는 끄떡없이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고 어떻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자 여러분들 순환매 잘 파악하셔야 그리고 주도주가 어느 종목인지 잘 파악하셔야 여러분들 높은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들 차근차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가 이제 78회를 가면서 점점점 난이도를 좀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알아듣기 힘드신 분들은 1회부터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고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따라오시면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올리는 방송이니까요. 여러분들 시청 많이 좀 해주시고요.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추천 방송들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따 화면 뜨면 그 방송들 좀 보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해외시장과 야간 우리나라 야간장 그리고 장 초반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장 초반 분석을 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